차에서 이렇게 셀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죠.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해가 떴는데 비가 오고 막 이런 날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 사실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데 뛰어갑니다. 한 900m 정도 거리라서 매일 아침 뛰면서 가서 살짝 땀을 내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편인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약 2분 정도가 지나자마자 비가 엄청 쏟아져서 진짜 물에 빠진 생쥐꼴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가벼워진 얼굴 상태, 피부 보세요. 아주 그냥 피부 관리 비법 물어보죠. 피부 관리 비법 물어볼 정도로 오늘 좀 깨끗한 피부 상태로 운전해줍니다. 지원아, 운전에 시들어보지 말고. 몇 살이지? 26이요. 98년생? 네, 맞습니다. 98년생이면 이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성수동 스텝 태울 때까지 저기 가겠습니다. 아, 점심시간이라서 여기 있다. 얘네다. 안녕하세요. 같이 찍고 있죠. 좋은 놈들이 왔습니다. 매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카메라 세대로 그대로 부족하죠. 저는 사실 제대로 인사하고 있고요. 그 서호장 일단 처음으로 가는 곳은,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종로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유는, 그 제가 어쨌건 인터뷰에도 얘기했습니다. 상금 받은 거 어떻게 쓰셨냐고.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상금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함께 12명에서 물론 제작진까지 해서 12부작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출연자들한테 내가 그 좀 우승자로서 좀 선물을 돌리고자 해서, 아, 뭘 하면 좋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한우라도 보내줘야 되나 했다가 고기 먹으면 그냥 끝이잖아. 옷? 티셔츠? 얼마나 입어? 그러다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 숫자 형태로 된 트로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트로피지만 황금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래, 황금성이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금으로 된 어떤 것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더라고. 근데 옛날에 내가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 나갔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기념품으로 금 한 돈짜리 뭘 줬었어. 오랜만에 찬장에서 꺼내서 보니까 그 밑에 제작한 회사가 보이더라고. 전화를 연락을 했더니, 아, 저희 안 그래도 방송 프로그램들이랑 많이 엮여서 제작을 여전히 하고 있다길래, 그렇다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찾아뵙는 날 브이로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유튜브를 찍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티를 내더라도. 그래서 그때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각가지 도안들 나오죠? 삐빅 카톡을 이렇게 막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디자인을 하고 최종 도안을 확정하고 3일 전에 완성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가고 있고, 유튜브 찍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 올라드리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저 데블스 플랜 그걸로 만든 하석진인데요. 예? 그 주화 만들고요. 예, 금요일날 완성됐다고 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석진입니다. 아, 예. 그 혹시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카메라로 살짝 담을 수 있을까요, 구석에서? 네, 뭐 상관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촬영 허가를 받는다는 게 되게 떨리는 일이었구나.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편지, 국제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에츠코상. 에츠코상 일본 팬분이 오셨는데, 에츠코상은 행운입니다. 왜냐, 유튜브 찍는 날 제가 이걸 수령을 한 거는 이것도 뭐 타이밍이죠 뭐. 그래서 왜 에츠코상의 편지를 읽어볼까요? 오, 한글로 주셨어. 사랑하는 하석진님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항상 널 응원하고 있는 팬이야. 말을 빨리 놓으십니다. 한국어로 편지 쓰는 건 처음이에요. 내 이름은 키타오카 에츠코라고 해.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번역기를 쓰셨답니다. 그래서 반말과 존댓말이. 제가 석적이 형, 한글이다 보니까 석진이 형은 왜 형이죠 갑자기? 남잔가요? 에츠코면 여자 이름 아닌가요? 악마의 기략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오목 못 두시네. 언젠가 만날 날 기대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에츠코님이 편지를 빈센트 반 고흐 멋진 편지지에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웃긴 게, 요즘에 내가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을 받는데 특이한 나라에서 온단 말이야.
막 이런 수염 달린 막 약간 막 팬 프롬 파키스탄 막 이런 남자야. 오빠 유 아 더 베스트 막 이러는 거야. 남자는 오빠라고 하고 여자는 형이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나를 뭐로 보는 걸까? 오늘의 점심 식사는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에요. 앞치마 필요하신 분. 네, 괜찮습니다. 아, 저거보고 시키면 되겠구나. 아, 오늘 잡탕만 먹을까? 백짬뽕 밥이랑 잡탕밥 하자. 이건 네. 나랑 지현이랑 나눠 먹을게. 네. 네. 짜장면 곱빼기 두 개랑 백짬뽕 밥 하나. 밥 하나? 잡탕밥. 네. 미니탕수육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정식으로 섭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라멘 편처럼 이렇게 막 멋있게 찍진 못합니다. 조용하게 찍어야지. 종로 쪽으로 오면 항상 진짜 실패 확률이 되게 낮아. 이쪽은 몇십 년째 직장인들의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런 가게들 자세히 보면 클래식이 녹아있잖아. 아무나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콘센트 저 컬러 봐라. 저게 그냥 저게 뭐 이렇게 우리 세트팀이 간지낸 거 같잖아 거의. 제가 동생이 이제 스위스에 있었는데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저번 주에 아예 독일을 갔거든. 독일 회사에 취직을 했어. 하노버라는 도시에. 제가 얘기했죠. 하노버 사람들이 왜 하노버로 왔어요? 물어보면은 하시라서요라고 대답하라. 거의 그러니까 리액션조차 안 하더라. 하노버에 계신 교민분이 혹시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 구독자라면은 하석진 씨 동생이 여기 와 있대. 새로 들어온 하씨 친구가 있다면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어? 와 미니가 아니네. 미니 탕수육인데 미니가 아닙니다. 부먹 찍먹. 다 먹. 역시 난 부먹. 배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소스를 따로 준 것뿐이지 탕수육은 원래 묻어서 나온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녕. 어우 좋아. 진짜 맨날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지방 촬영 이럴 때 잡힐 때가 있어. 막 진짜 동네에 아무것도 없고 특히 옛날에 뭐 하동 막 이런 데서 찍으면 그런 거 찍으러 갈 때는 결국엔 마지막에는 중국집으로 귀결해. 지식의 맛은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클래식 그 자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아 거기 중국집 찾아가야겠다라기보다는 지나가다 어? 여기 가서 먹자 하면은 그 맛.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으러 왔습니다. 하석진. 아, 네. 담당자 번호 10번. 네. 여보세요? 다 빼드릴까요? 아니요. 뭐 한 가지 정도만 뺄게요. 오, 저 크다. 아, 대박 싶네. 빠바밤. 따라따란. 다른 사람 거 한번 꺼내볼까? 어? 하석진이 왜 두 개야? 나 하석진 것이 한번 꺼냈는데? 어떻게 일단 넣어보고 뭐 한 명이 없다는 얘긴데 좀 누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오빈. 어? 내가 두 개를 적었네. 아 한 명 걸 잘못 적었어. 아 해성 있게 늦게 만들어졌네. 잘못 이름 한 명이 박스만 새로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요 나무 박스를 지금 주세요 빨리. 어?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30분. 우와 다행이다. 그렇죠. 역시 그냥 만들어지면은 어색하죠.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쪽엔 데블스 플랜이고요. 뒤쪽에는 피스가. 와 멋있다. 되게 선물하기 좋게 만들어주셨네.
잔금을 치러야죠 이제. 네네. 네. 어 혹시 금값 그 사이에 오르내림이요? 저희는 이제 8주씩 좀 확장. 아 근육이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가 또 오르. 아 큰 차이 없다. 왔다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이런 게 또 이제 심리적으로. 으치. 네, 아 이렇게 15개를 다 챙겨서 나왔고요. 우리 출연자들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간 한 구석에 제 선물이 그다음 우리의 기념이 남아있는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일정도 제가 소소하게 유튜브 팀 없이 제 개인 셀프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드디어 스튜디오 녹화까지 끝냈고요.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길 빠염. 너무 우리 세팅한 거 같잖아. 아니 근데 이거를 사실 짐작했었어요. 우리 첫 모임 때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3시에 식사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밥 다 먹었고요. 기대. 여러분께 먼저 가장 먼저 우리 석실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도대체 뭘까? 석실 먹어요. 오 묵직해. 도대체 눈 반짝반짝한 것 봐. 뭐지? 우와. 이게 웬일이야? 와 말도 안 돼. 아 이거 이렇게 이걸 다 맞춘 거예요?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야? 걸 수 있고 그 빠지기도 빼서 뒷면 봐봐. 이거 피스. 뒷면은 피스. 그래 여기네. 이거 대불이. 이거 순금인가요? 써 있죠. 여기 써 있어요. 99.9%. 와 이게 진짜 무겁다 근데. 와 대박. 이거 진짜 너무나 비싼 코인이네요. 값진 코인이네요. 그럼요. 이거 비싸요. 값을 매길 수 없네요. 그래서 여기 없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12개밖에 없는 거지. 아 아니, 오빠 거 오빠 것도 만들었어요. 내 거 만들고 제작사. 제작사. 저는 이거 평생 제가 이거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꺼내서 이 아, 형 이거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을 내가 포스터 원본 그 맨 처음 우리한테 홍보용으로 줬던 것 중에 긴 버전을 위아래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보기만 해서 이미지 파일로 주니까 금박으로 만들어준 거야. 아니 금박이에요 이거? 이것이 바로 우승자의 위엄. 피스도 여기 저거 있었으면 좋았겠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피스로. 아, 첫 번째 피스만 있네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1번, 1번 네. 피스. 2번 3번까지 만들 거야. 이런 지적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 고리가 글자가, 없네. 글자가 유의어가 없죠. 고리가 없어. 이거 맞춰야지 글자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거든. 우리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지만 나 알았어. 나도 맞췄다고 나도. 여기 고림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 피스가 완벽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오 오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해 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새로운 피스. 코를 부려. 네 안녕하세요 석진입니다. 오늘 저는 또 옷 연결이야다 나름. 그러니까요. 그날 이후로 계속 집에 안 들어가시고. 가로수길에 제 친구 스튜디오를 놀러 왔고요.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한다길래 좀 도와주러 왔습니다. 뿅뿅. 아 아주 특이한 공간이죠. 여기가 이제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제 막 오픈을 거의 약 90% 정도 완료한 스튜디오고요. 이렇게 거대한 LED가 있고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 복층형의 옥상까지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 보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창들이 이렇게 많아서 아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업체를 부를까 한다라는 말에 제가 야야 있어봐 창문 청소기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제가 기존에 쓰던 창문 청소기 두 가지 그걸 다 집에서 들고 왔고 고맙 때 딱 미홀이라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창문 청소기가 나타났는데 저희 거 한번 써보고 평가 한번 부탁드린다 이런 제안을 받고 오늘 한번 창문 청소기 세 대를 동시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요거 일단 뭐 언박싱부터 가볍게 해볼게요. 미홀 유리창 농호 청소기인데 이게 이제 대충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송풍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후,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할 때 바로 이제 물걸레를 들어가면은 마른 먼지가 과잉으로 젖거나 이런 게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먼지를 한번 후 불어주는 송풍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창문 청소기를 많이 쓰니까 거미줄이 많아요. 거미줄이 많아서 이게 거미줄이랑 젖은 걸레랑 막 엉키면 어우 막 말도 못하는데 그 전에 이 거미줄을 한번 후 불어서 날려버리는 그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뜯으면 뭐 네 형태는 비슷합니다. 아 좀 더 컴팩트해졌네. 이쁘다. 옛날엔 좀 옛날 거는 이쁘다라는 표현은 안 들었는데 예뻐졌네. 여기 뭐 전선이겠죠? 리모컨 손 안 닿는 곳에 있을 때 띵띵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작동 한번 해볼까요? 뭐 말이 길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물을 뭐 오늘 청소액 같은 거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물을 가득 채워봤고요. 따로 안전장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조용하죠? 얘도 켜고 속도는 비슷비슷하다. 이거는 전자제품 리뷰가 아니라 무슨 최신 장비 갖고 하는 코미디 같아. 뭐야 이게. 잘 닦이는데? 아, 얘도 이제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까지. 얘가 조금 느린데 좀 더 한 칸 내려가는 게 더 작은 것 같긴 해. 좀 더 꼼꼼하게 닦네. 빠르긴 오지게 빠르네, 얘네 둘이. 얘가 좀 느리고. 얘 벌써 역전하잖아. 얘 약간 후뚜루 맞뚜루야. 기본적으로 세 기구가 세척력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이 어떤 모델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요 미홀 제품이 가장 촘촘하게 닦는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도가 일단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셋 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여기가 지금 이제 새로 오픈한 스튜디오다 보니까 아무튼 뭐 어마어마합니다. 잘 닦여요. 송풍기 바람이 어디로 나오는 걸까?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가거든? 얘 여기서 바람이 훅훅훅 불어주고 여기서 물을 칙칙칙 뿌려. 그러니까 이렇게 닦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지로 불어서 닦고 물걸레질 한번 하고 약간 요거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고 드라이어 정도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이어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휘잉 하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조용한 안쪽 가서 소음 테스트 한번 하자. 소음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 바깥이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틀어볼게요. 볼륨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확연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뭐 촘촘하게 청소한다, 리모컨이 더 섬세하다, 뭐 바람이 나온다 이런 거보다 소음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줄였다는 것만으로 게다가 컴팩트하면서도 훨씬 얇아졌죠? 이거랑 비교하면 더 차이 날걸? 훨씬 더 컴팩트해진, 얇아진 이 제품의 힘입니다. 제 기준으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닦는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하시는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임대하는 서비스를 또 제공한다고 해요. 임대할 땐 이렇게 하고 구매할 땐 이런 가격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활용 목적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구매한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빌려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뭐 어쨌건 오늘 이렇게 또 창문 청소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지인의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도구 정리 및 청소를 돕고 좀 이곳을 좀 저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여기 오는 김에 운동 몇 번 좀 한 때려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좀 닦아줄게요. 마무리로 닦아주고 저는 이제 이번 브이로그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뿅! 아 요것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태능 선수처럼 우와, 오, 오늘 내려오겠어.